조선시대 형조 참회 등을 역임했던 유규가 어느 날 잠시 낮잠을 자다가 백호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 잠에서 깨었고 그건 반드시 영웅을 낳는 태몽이라 생각하여 꿈의 영험함이 사라지기 전에 아내를 찾아 동침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대낮이라 망측하다며 합방을 거절하자 유규는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사랑방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종 최씨가 사랑방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유규는 그녀를 취하였고 10달 후 최씨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유자광이었습니다. 흔히 서자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노비 신분이었기 때문에 유자광은 얼자였으며 서자보다도 더 낮은 신분으로 형제들로부터 형제 취급을 받지 못했고 자라면서도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자광은 어릴 적부터 무척 영민하였는데 아버지는 평소 유자광의 비범함이 예사롭지 않자 훗날 큰일을 낼 것을 염려하여 그를 없앨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장마철이 되어 요천이 범람할 정도로 큰 물난리가 나자 아버지는 어린 유자광을 불러 요천 건너 메밀밭에 가서 메밀싹이 잘 났는지 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의 물난리면 분명 요천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유자광은 아버지의 말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요천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뒤따라가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유자광은 주변에서 나무 판자를 구해 그것에 의지한 채 요천을 건너갔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메밀싹이 잘 나고 있다고 대답하니 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자광은 글 읽기를 좋아하고 학문의 자질을 보였지만 당시 서열은 무과와 잡과만 응시할 수 있었고 벼슬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커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집안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무술을 배워 경복궁 건축문을 지키는 갑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유자광의 능력을 알아본 세조에 의해 3개월 만에 정오품 벼슬을 얻으며 초고속 승진을 하였습니다. 그는 5명의 임금을 섬기며 승승장구했지만 늘 서얼이라는 신분 때문에 많은 시기와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유자광의 벼슬이 높아져 어느 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함양 지역에 그의 고모가 살고 있어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고모의 집은 자손들과 집안의 가세가 날로 번창하여 세도가 당당한 집안이었습니다. 유자광이 비록 높은 직책인 관찰사에 제수되었어도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모 앞에서는 법도를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방 안에 앉아있는 고모를 보고 마루에 올라가서 인사를 드릴지 아니면 마당에서 인사를 드릴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돗자리를 마당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마당에서 인사를 올려라. 그 당시의 법도가 서자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인사를 못하고 마당에서 하인처럼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벼슬자리에 있어도 서자 출신이 감히 마루에 올라와 어떻게 고모에게 절을 할 수 있겠냐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벼슬이 높아질 때마다 천한 신분을 들먹이며 대신들로부터 늘 멸시와 조롱을 받아 한이 맺혀 있는데 인사차 들른 고모에게서까지 같은 서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운하고 분한 마음을 겨우 참았지만 그동안 맺혔던 일들에 대해 내심 복수의 묘책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모에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태연한 척하며 마당에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유자광은 고모님 댁이 날로 번창하고 많은 인재가 나오는 것은 하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곳의 지세가 좋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운이 절정에 도달했는데 자신이 보기에 몇 군데 손을 보면 영원히 세도가 번창하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모는 그가 워낙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유자광은 이곳은 앞뒤 산에 산줄기가 맞닿아서 마을을 한 곳에 틈도 없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운세가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성황당 고개와 웃골로 통하는 고개를 허니 트고 마을 입구에 있는 유사스러운 바위를 깨뜨려 제거하면 자손만대가 더욱 영화를 누리고 마을 또한 번창할 것이라며 그럴듯하게 둘러대고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모는 생각할수록 마음이 찜찜하여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 동네 입구에 있는 바위가 유사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두 고개가 막혀 있으니 틔우면 좋을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유자광의 마음을 알 리 없는 고모는 결국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손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동네 입구에 있는 바위를 깨뜨리니 뜻하지 않게 바위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자 정말 유사스러운 바위라 생각하며 흙으로 덮어 흐르는 피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성황당 고개를 끊고 북으로 길을 통하게 하니 난데없이 학 한 마리가 나와 멀리 북으로 날아갔고 마지막으로 웃골로 향하는 고개를 끊으니 하얀 서리김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후로 고모 집은 날로 기운이 쇠퇴하여 결국 망해버렸고 동네의 기운 역시 나빠지기 시작하여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딴 곳으로 옮겨가 독립마저 폐동되었습니다. 유자광은 얼자로 태어나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최고의 위치까지 올랐으나 워낙 적이 많아 중종 때 공신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늙음하게 병을 앓아 눈까지 멀게 되었고 귀향간 지 5년 만에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른 야사에는 그가 죽은 후 자신이 부관참시 당할 것을 예측하여 자신의 무덤은 작게 만들어 봉분을 올리지 않고 종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 부관참시를 면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